엄청난 못이네요. 너무 예뻐요 진짜. 하늘이 이렇게까지 예쁠 수가 있구나. 근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런, 그러니까 예쁜 하늘은 날 좋으면은 대부분 예쁘잖아요. 네. 근데 이런 느낌의 하늘은 진짜 거의 보기 힘든 것 같아요. 네. 예쁘다. 특히나 도시 쪽에 있으면 좀 더 그렇죠. 그쵸, 보기가 맞아요. 건물에 가리고 그다음에 가려지니까. 날씨도 다르니까 기상이 달라서. 근데 이번에 네. 태풍 오기 전에 네.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. 네. 근데 진짜 예뻤어요. 구름이 그렇지 않아요? 태풍 오기 전에 구름이 이게 네. 바뀌잖아요. 근데 이게 약간 도시의 이 뭐지 화려함이랑 같이 있으니까 네. 더 예쁜 거예요. 아 예쁘죠? 아 맞네요. 출퇴근하는 네. 그 길인데 그날 따라 딱 약간 태풍 전이야 이런 느낌으로 너무 예쁜 거예요. 원래 태풍 전이 고요하면서 예쁘죠. 그죠, 그죠. 진짜 그 화려함의 네. 그 화려한 불빛이랑 하늘이랑 너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서 더 예뻤던 것 같아요. 전화를 엄청 말을 조곤조곤 잘하시네요. 아 그래요? 네 예쁘게 잘하시는데요. 감사합니다. 제 말이 억양이 좀 세죠? 어 아니요 그렇잖아요. 아 그래요? 네. 최대한 톤 다운을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제가 좀 신나면 톤이 높아지고요. 저도 그래요. 네. 사실 아까 지금 아까 기분 제일 좋았던 게 선택해주시고 아까 좀 전에 캐리어 끌고 갈 때가 와 뭔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. 아 어머나 첫 인상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. 첫날이니까 아, 영표 받으면 나중에 막 부모님 보시고 막 속상해할 거잖아요. 네. 네. 친구들 얼마나 놀리겠어요. 어머나 누가 몇 표 받았을지 궁금하네요. 다 똑같이 한 표씩 받았을지 아니면 뭐 여러 표를 받으셨을지 이거 궁금하네. 근데 여성분들끼리는 아시잖아요. 예, 알죠. 그렇죠? 저희는 모르잖아요, 예, 지금. 말씀드리기가. 나중에 방송으로 확인하세요. 방송 말고 나중에 저녁 시간에 한 명씩 슬슬 물어봐야죠. 아, 네. 남자들끼리 공유해야지. 저는 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네. 비밀 보장해줘야죠. 네.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얼굴이 진짜 작으세요. 아. 한 손으로 가려질 것 같아서. 감사합니다. 아까부터 보는데 얼굴이 너무 작으신데. 아이고야. 카메라에 내 얼굴 크게 나오겠는데 제가. 아니야, 저도 앞으로 갈게요. 최대한 뒤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게 운전할 때 좀 앞으로 있어가지고. 좀 앞으로 당길까요? 아니요 괜찮습니다. 한 두 배 차이 날 것 같은데 지금. 아니요 그 정도 아니. 무슨 두 배는. 드실 수 있을 때 많이 드세요. 네. 다른 것도 먹어도 되거든요. 일단 먹으니까 맛있네요. 그죠? 원래가 원래 그런 매력이 있어요. 남성분 보실 때 어떤 네. 성격의 유형을 좋아하세요? 저요? 네. 저는 이상형이 원래 딱히 없어요. 아 근데 저도 근데 뭐 이상형을 말하라고 해서 여기서 막 계속 말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죠. 네. 근데 뭐 연예인 이상형이 있다 연예인으로 이런 건 딱히 없고요. 저도 그래요. 근데 이제 성격적인 면은 아 어떤 부분이 나랑 잘 맞겠다 이런 건 이제 아니까 그런 게 있어서 말해서 뭐 밝은 사람이 좋다 아니면 뭐 좀 진중한 사람이 좋아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. 그렇죠. 네. 저는 약간 저랑 티키타카 잘 되시는 분이 사실 그쵸? 그러니까 모든 분이 다 아,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닐까요? 저도 약간 재밌어야 되니까. 장난기도 많고 재밌으려고 하고 이런 타입이라 가지고 저도 장난 많은 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. 얼굴에서 약간 장난기가 있어요. 저요? 네. 아 그래요? 네 얼굴에 약간 장난기가 있어요. 저도 그래요. 놀리는 거 좋아해요. 네, 친해지시면 많이 놀리실 것 같은데. 맞아요.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도 장난 많이 치거든요. 진짜 얼굴에 어떻게 장난기가 있어요? 아, 지금도 웃으시는데 아, 너 더 친해지면 너한테 장난칠 거야. 그런 눈빛이에요. 네. 끼가 있어 보여요. 저요? 네. 장난꾸러기 같이 생겼죠. 네. 아, 근데 진짜 잘 웃으시네요. 네. 진짜 잘 웃는 편이에요.
역시 옷은 뽑힌 이유가 있네요. 웃음이 예쁘시니까. 아, 어머나 감사해요. 아니 진짜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 웃을 때 그거 네. 하세요. 좀 원래 잘 웃는 스타일이어가지고. 네. 검정 드레스 진짜 잘 선택하셨어요. 아 정말요? 오히려 옥순이는 흰색이다라는 느낌을 깨신 것 같아서 아하. 애청자로서 네. 요즘 아 괜찮았어요. 저도 흰색 생각했거든요. 네. 완전 그냥 왔을 때 화사한 느낌 약간 아, 이렇게 예쁘긴 예쁘죠 흰색이. 네. 네, 근데 그냥 올 블랙이 뭔가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은 있어서 시크해 보이니까 네, 또 그런 매력이 있어요. 그냥 좀 어두운 거 해야지. 아까 앞에 분들께서 이제 영숙님, 정숙님이 네. 어쨌든 베이지색 계열을 입고 오셨거든요. 화이트 계열 입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순자님이랑 영자님께서는 흰색 계열을 입고 오셨잖아요. 맞아요, 화이트 맞아요. 계열을 입고 오셨잖아요. 네. 그래서 베이지 두 명, 화이트 두 명이시다 네. 이렇게 했었잖아요.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옥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. 네. 근데 얼 블랙이었어요. 블랙이라서 오 블랙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 현숙님도 그러면 왠지 블랙일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. 밑에 블랙이셨잖아요. 아, 네. 그래가지고 두 명 베이지, 두 명 하이트, 두 명 블랙이다면서 그랬었거든요. 저는 사실 걱정했어요. 저만 블랙이면 어떡하지? 아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왔는데 저만 블랙인 거예요. 네. 아 나만 블랙이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현숙님께서 네. 딱 저와 비슷한 느낌의 네. 블랙을 입어주셔서 감사했죠. 남자분들도 캐릭터 별로 그런 거 있어요? 아 다 특징이 좀 다 있죠. 뭔데요? 근데 이게 꼭 정석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사실 뭐 그냥 느낌? 네 그냥 이제 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일단 제일 많으시다. 아 진짜요? 네 이렇게 알고 있고요. 영호님은 약간 베이비 베이스나 귀여운 이미지도 있으시고 또 어쨌든 또 잘생긴 이미지도 있는데 보통 귀여운 이미지랑 막내 이미지가 약간 영호님은 있으시고요. 근데 약간 그런 느낌 나시는 거 강아지다. 저도 강아지 키우는 거. 아 강아지 키우세요? 아이고 안녕 안녕 백구다 백구 어떤 강아지 키우시는데요? 포메요 화이트 포메라는 저는 키운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동생이 한 달 정도 봐달라고 해가지고 네, 사모예드 그잖아요 네. 네, 사모예드를 잠시 한 달 맡아줬는데 네. 네, 지금은 미국에 갔거든요. 아이고 네, 동생이 데리고 가가지고 정들었겠다 그죠? 한 달 동안 보는데 제 점심시간에 애가 어쨌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. 네. 근데 막 안 가고 이렇게 해도 된다 이랬는데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점심시간에 제 밥을 안 먹고 오히려 걔 밥을 주로 아이고. 우리 사모예드 밥을 주로 이제 이름이 덤이었는데 덤이 밥을 주로 제가 가고 저는 이제 그냥 샌드위치나 편의점 가서 대충 하나 사서 하고 아이고. 화장실 그 산책 30분 시켜주고 네. 점심시간에 다시 돌아오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그런 적도 있었어요. 이게 저는 이제 처음 이제 맡아주다 보니까 근데 이따가 없으면 진짜 허전한 게 네 애교쟁이에요. 저도 맨날 같이 자다가 잠깐 맡긴 적이 있었는데 네. 잠결에 저도 모르게 저희 강아지는 밥이거든요. 네. 밥요? 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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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밥이 본인이 밥이라서 뭐 그런 아니죠. 얘가 원래 이름이 네. 처음에 이름을 오밥으로 줬었거든요. 사람들이 이름이 너무 별로라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네. 이름이 이제 뭐지? 발음이 비슷하잖아요. 네. 오밥 밥이. 그래서 네. 밥이로 진 거예요. 얘가 헷갈릴까봐 자기 이름이 원래 오밥이었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름을 바꿔도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밥이 이렇게 져버린 거예요. 잘 지으셨네요. 네, 그래서 밥이 이름은 저도 근데 무의식 중에 얘가 네.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잠결에 맨날 있었으니까. 네네. 그래서 자고 있다가 그날 맡긴 날 밥이 네. 이리 와 밥이 이리 와 그래서 이랬는데 얘가 안 오는 거예요. 네. 이거 어딜 간 거야? 길이 저만 안 보이는 거 아니죠? 이쪽인 거 같아요. 그렇죠. 네. 어디 간 거야? 했는데 없었어요. 아 맞다 맡겼지. 여기 맞는 거 같아. 네 맞아요. 길이 지금 저만.